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었냐 하면요, Never Sleepy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Never Sleep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겁나 많네. 언제? 그럼 이거 언제, Never Sleepy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는 언제니 밤에? 난 절대 밤에 안 졸려. 이렇게 하면 될까요? Never Sleepy의 뜻이 뭐예요? 절대로 졸리지 않다. 아,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am never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또는 뭐 be never sleepy라고 해도 되겠죠. I만 없었으면 be일 테니까 be never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졸리지 않다. 그러면 never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졸리. never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데 never의 뜻이 뭔가요, 단어에서? 결코.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절대로 뭐뭐하지 않은, 결코 뭐뭐하지 않은 아닙니까? 뭐 결코만 합니까? 결코만. Never sleeping은 무슨 뜻이에요? 결코 졸리지 않은. Not sleeping은 무슨 뜻이야? 졸리지 않은. 그러면 never sleeping은? 결코 졸리지 않은.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결코 졸리지 않은 언제 어디 누구 무언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결코 졸리지 않은 누구니? 그러면 너는 누구니? 하면 나는 밤에 결코 졸리지 않아. 자연스럽습니까? 응? 자연스러워.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난 밤에 결코 안 졸려. 이러면 자연스러워요. 결코 졸리지 않은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왜? 너왜 그러니? 그랬더니 난 감히 결코 안 졸려.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 응? 그럴 리가 없죠. 내가 Never Sleepy의 뜻을 물어봤을 때 너는 눈치를 채야 돼. 그동안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데. Never Sleepy 뜻이 뭔데? 결코 졸리지 않은. 결코 졸리지 않은지.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내가 힌트를 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힌트를 줘도 그걸 다음번에 써먹지를 않잖아. 네가 스스로 생각해내야지 이제는. 내가 힌트를 어떻게 줘볼까? 어떤 사람? 절대 결코 졸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결코 졸리지 않은 사람. 이걸 네가 네 머릿속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내가 그동안 100번 넘게 해줬으니까. 어? 그럼 뭐라고 묻겠냐고요. 너 어떻냐 밤에? 나 결코 안 졸려.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럼 뭐라고 묻겠다. 이제 이 표현. 너는 밤에 어때? How are you in life? 어? 이거 몇 번쯤 우리가 얘기해, 이 비슷한 거몇 번쯤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응? 네가 스스로 해내라고요, 이제.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했더니? I a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표현.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뜻은 그 낮 동안 나는 잔다. 그 커다란 상자 속에서 상자에서. 뭐 상자 속에서 상자 안에서 상자에서 다 똑같은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during the day란 대답을 이제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이제 쓰면 되겠고요. 얘는 뭐라고 고치면 되겠어요? 너는 잔이. 너는 잔이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래서 얘를 너는 커다란 상자 속에서 언제 자? 영어 표현 How? Do you sleep in a large box? 어디가 틀렸게? When?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했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무슨 시? 이런 시. 무슨 시? 이름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네 머릿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무슨 시? 아 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시인지는 했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뜻이 뭐야? 그나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입니까? 응. 여럿입니까? 응. 그러면 it. 어? 무슨 시? 네, 무슨 시? 이름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것도 언제고 이것도 언제예요? 아니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내가 이걸 안만 길어봤자 it 한다고 했을 때 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it의 뜻이 뭔데? 그거. 그것. 난 그것을 좋아해 이랬어 누가. 어? 그럼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이것만 하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인데 얘를 갖다 붙여놨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 언제? 그러면 얘는 무슨 시겠냐고.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겠죠.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어디? 그럼 얘는 어디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겠어? 그 낮 동안 바뀌겠지?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했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Okay.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안만 길어봤자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무슨 씨야? 갑자기 무슨 시겠어? 앞제비씨 전치사라고요 앞제비씨 네. 응?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가보자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뜻은? 그 상자는 채워져 있다 흙흙으로 오케이 그래서 윗의 뜻 몇 가지? 세 가지 뭐? 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써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뜻 중에 세 번째 뜻입니다 네. 영어스럽게 쓰면 그 상자가 채워져 있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을 써서 채워져 있대? 흙으로 흙을 써서 흙을 써서 채워져 있다 흙으로 채워져 있다 세 번째 뜻입니다 네. 자, dir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떻게 채워져 있니? 아, 어떻게? 흙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 무슨 시? 갑자기.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The box is filled with 어디가 틀려 할게 다시는 이거 좀 틀리지 말자. 어? 이거 치우고 내가 못 쓸 것 같아. 이거 치우고 못 쓸 것 같아. 어?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보자.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말고요.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해보자. What is it filled with? 어?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어? 응? 자, 그럼 이것도 해주세요. 자, 이 문장을 이렇게 다시 바꿔주세요. 응?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은 아니잖아. 응, 얘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바꿔달라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What is it filled with? 그것은 상자로 채워져 있어요. 아, 그것은 흙으로 채워져 있어요. It is filled with dirt. 그 상자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with dirt. 아니, 그 상자는 그것은 흙으로 채워져 있다 말고 그 상자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어? 그러면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선생님이 너한테 수업할 때 안만 길어봤자 이런 얘기 왜 하고 왜 자꾸 땅콩을 그리겠냐? 어? 뭔가 확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원래대로 쓸 수도 있다고. 확 줄인 게 이게 남자라면 he가 될 거고, 어? 여자면 she가 될 거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면 남 상자가 어, 남자야? 여자야? 여러 개야? 그럼 it is filled가 돼 있잖아 여기. it is fill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니? 필드. 그러면 지금 it is 돼 있으니까 묻는 말은 is it 하면 되겠네. 아니 왜 얘가 여기 가 있냐고요. 도대체 왜? 왜 계속 it is를 하고 있냐고. is it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험 매겨졌어요. 어? 시험 매겨졌어요. 이 시험? 네. 어 미안. 어, 그거 놔두고요. 참 고친 거, 아, 아까 봤지. 안녕히 가세요. 오, 퍼펙트. 오, 대박. 나는.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너 똑똑한 것 같다고. 됐습니까? 뭐 어렵게 말했는데, 처음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뜻은?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다. 거울 속에 있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어? 이거 내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시가 길어졌을 때. 어. 그래서 뭐 그게 네가 말하는 거 의미를 잘 생각해. 내가 왜 어떤 시가 뒤로 간 가서 아니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걸 도대체 왜 표시하는 거지? 어? 내가 설명했어. 왜 이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너한테 설명을 여러 번 했어.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어. 우리말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이 어?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느냐.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야. 거울 속에 있는 나 네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우리말로 바꾸고 있어? 아니면 이 부분을 먼저 우리말로 바꾸고 있어? 얘를 먼저 우리말로 바꾼 이유가 도대체 뭔데?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가는 일은 우리말에는 안 일어나는데 영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yself in the mirro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묻는 말로 다 고치면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물건이야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넌 누구를 볼 수 없냐 묻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 표현한다? Who can you se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의 뜻은? 나는 정말로 마늘을 싫어한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묻는 말 바꿀 거라니까. 나는 정말로 싫어하니 마늘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무엇?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really hat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does it do? 그 do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Hate. Hate 뜻이 뭐길래? 싫어하다. Okay. Really는 무슨 실까요? ]인지 잘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뭐 한 두세 가지 방법을 쓰는 한꺼번에 쓰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낼 수 있다면 무슨 신지 찾기가 좀 쉬워지고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바꿀 거고.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다 뭘 넣으면 정말로 라는 답을 넣을, 다 들을 수 있을까? 어떤 거? 어? 어떤 거? 어떤 것? 너는 어떤 거 싫어하니 마늘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정말로 싫어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너는 마늘을 어떤 거 싫어하니 그랬더니 난 마늘을 정말로 싫어해. 진짜로 싫어해. 자연스럽습니까? 왜? 그쵸. 마늘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난 정말로 싫어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연스러운 리가. 언제, 어디, 누구, 무언,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야? 자, 그러면 너 마늘 얼마나 싫어해? 난 진짜로 싫어해. 자,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hate garlic? How do you hate garlic?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그래서 really는 무슨 시예요? 어찌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이 뜻은 사람들의 먹은 것들은 매우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오케이. 그래서 일단 very delicious란 대답 먼저 듣는 말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묻는 말 얘는 궁금해서 없어져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아니 시험 결과가 언제가 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목이 너에겐 어때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20개만 맞았으면 좋겠어. 24개 to people's next to you.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How do people's neck to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 look
to you? 뭔가 하나를 안 하고 있어 지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 look to you? 뭐 하나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안 하고 있어.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people's necks look to you? 야, 니들 잠깐 조용히 해봐. 이번에 아까보다 더 틀렸어.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people's necks look to you? 하나를 고치더니 하나가 틀리고 있어. 아까도 그렇고.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people's necks look to you? 헤이, hey, 아까랑 똑같이 틀렸어. 방금 전하고 똑같은 이유로 틀렸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cks you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they look to you? How do they look to you? 왜 안 따라해? How do they look to you? 이거 지우고 뭐 쓸 것 같아? 누구의 그것들 그것들은 나한테 맛있어 보여.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이거 왜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어? 얘를 they로 바꾸는 거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누가 다 그려봤어요? 뭐 내가 안 그래도 이제 네가 자성으로 하겠지, 그치? 어?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보라고. 그것들은 맛있어 보인다. 영어로 읽으라고. 누가 다만.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아, 그게 누가 다입니까? 누가 다만 읽으라고. 누가 다만. People's necks very delicious.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이 친구야. People's necks look.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의 목들은 보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라 해야 돼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고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언제 또 하지, 재우야? 어? 제발 좀 설명했는 거 이해 좀 하고 기억 좀 하십시오. 주어라고 해서 주어. 문장의 주인. 하다시의 주인.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하다시 둘을 썼겠지? 자, 이건 됐고, 그러면. 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묻는 말 만들 거니까 얘는 계속해서. 자, 이거, people's ne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매우 맛있어 보이니 너에게? 뭐가 너한테 매우 맛있어 보이니? 영어 표현 What? Do look very delicious to you? 틀렸습니다. 오케이. 많은 박쥐들이 나와 함께 이 차가운 속에 살고 있어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많은 박쥐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They.
내가 엄만 길어봐라 하라 했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another bet란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선이 너와 함께 너의 처방성에서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What lives within you in your cold castle? 그래서 누가 이거 또 그리자 그래 그리자 그리자 안 그려지던데 그려지네 어?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했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제발 좀 기억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어? 봤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 똑같은 걸 내가 무한히 계속 설명할 수는 없지 않냐 재우야? 자 그래서 리노는 뭐가 맛있어? 너에게는 무엇이 맛있어 보이냐?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oes it look very delicious to you?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했더니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이거 분명히 가르쳐줬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부분이 궁금할 땐 다른 묻는 말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he, she, it처럼 he나 she나 it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도 해줬어 그러면 다음 통문장 할 때 보겠습니다